없이 아름다운 기쁜 날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광뿐이 한결같은 주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바다 위로 흐르시고 갈릴리에 소리가 그대
내 중간짐을 벗어버렸네. 내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었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눈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넉넉하겠네. 너희 노란 나를 내가 지금 변한 후에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원 만나서 먹어주시니 무량신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신 주와 함께 어울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주의 지자가 가에 주의 피 이루고 주의 보혈
2014년 이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감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내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2014년 때로는 아쉬움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참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한 해인지 모릅니다. 오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 다시 따라합니다. 가진 자와 뺏긴 자. 한 해 동안 어떤 분은, 오늘 분명히 자리에는 두 부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허송세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물질을 받았는데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사기를 당하든지 아니면 어디에 투자를 해서 손실을 가져왔든지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것은 결론은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잃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2014년 한 해 동안 많은 물질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시면, 가난하게 되시면 구원받은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가난의 저주까지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하셨을 때 제6일째 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다섯 가지를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에덴의 모든 축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 1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지었던 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죄 문제로 잃어버렸던 에덴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까? 바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2014년 동안 한 해 동안에 내가 잃어버린 것이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에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막연하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듣고 가슴으로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주셨던 물질 축복입니다.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메추라기를 몰아온 이 바람의 역사는 어떤 축복이 있었냐면 진곁 이편 저편 진사방으로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배쯤에 쌓이게 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바람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그 사역자를 삼으셨느니라. 오늘 바람은 천사를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입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후사들 바로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데 계시록 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부터 나왔다는 것은 천사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리바다를 갈라낼 때도 동풍으로 하나님 가르셨습니다. 오늘 천사의 사역, 바람 사역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는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나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왔다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메추라기는 저 사막지대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추라기 잡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육지에서도 메추라기 한 마리 잡으려면 대단히 약삭 빠릅니다. 그리고 손살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참새과에 속한 이 메추라기 때는 한꺼번에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메추라기를 잡는 사람들은 사막에다 덫을 놓아도 메추라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다에서 메추라기 날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날고 있는데 배를 타고 나가서 어떻게 메추라기 손에 닿지도 않네 하는 날고 있는 메추라기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덫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금을 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몰아주신다면 이 메추라기는 물질입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몰아주시는데 오늘 이 광야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7장 38절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생활에서 신앙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몰아주시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재물의 축복을 몰아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지에서 내가 땅에서 발을 디디고 있으면서도 일을 노력해도 그 물질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 몰아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나는 아침에 별을 보고 나가서 저녁에 별을 보고 들어와도 끼니 걱정하는 이런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한 번만 내게 밀어주시면 오늘 메추라기 축복을 내게 몰아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다에서 메추라기 몰아옵니다. 어떻게 메추라기 잡습니까? 하는데 어떻게 해서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나는 바다에서 날고 있는 메추라기도 내게 몰아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 몰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진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지면이 두 규빗쯤에 쌓이겠다 했습니다. 하루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팔레스타인 저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문화적인 풍습, 문학적인 이런 표현은 이렇습니다. 하루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정 걸음으로 걸어갈 때 하루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던 그 거리를 말하고 있는데 보통 저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말한다. 백리길을 걸었을 때 하루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장정이, 어른이, 장성한 사람이 손을 펴서 손바닥을 펴서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부릅니다. 약 45cm 정도 됩니다. 90cm가 되겠습니다. 약 1m 높이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메추라기를 갖다 붙습니다. 이때 몇 명에게 도대체 얼마나 인구가 많았길래 이렇게 많은 메추라기를 몰아주셨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출국기 12장 37절에는 정확하게 장정만 60만 명으로 숫자가 기록되어 있고 학자들이 말하기를 적게는 150만 명에서 350만 명이 광야에 나왔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먹여주실 때에 몰아주실 때에 수백만 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하루길 되는 지면이 약 1m 높이로 쌓여있는 사람의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몰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민수기 11장 32절에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류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다 했습니다. 적게 모은 자도 시포멸이라 진 사면에 펴두었다 했습니다. 사방이 메추라기 투성입니다. 사방을 돌아봐도 발디딜 틈 없이 메추라기에 파묻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물질 축복 부어주시면 이렇게 물질이가 파묻혀서 사방을 돌아봐도 지금으로 말하면 돈벼락입니다. 사방이 돈천지입니다. 메추라기를 이 사람은 그냥 줍는 겁니다. 어떤 분은 갈고리를 긁어도 담고 담아도 이건 퍼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수기 11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여기 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물질로 쳐버립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31절과 32절, 33절 이 사이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봐서 사건이 반전되어 버리는데 축복을 부어주셨다가 갑자기 재앙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걷어가 버립니다. 여기가 기브로 핫다와라 있습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가
사망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이들은 급히 어디로 옮기냐면 여기 머물지 않습니다. 다 버려버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하세롯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 기브로 핫다와에서 있었다면 이제는 2015년도는 하세롯 가야 됩니다. 하세롯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여기 있으면 탐욕의 무덤, 사망의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고기가 아직 이사에서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는데, 오늘 고기가 아직 이사에서 씹히기 전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150만 명에서 약 350만 명이 고기를 먹으려고 전부 다 입에 넣었습니다. 분명히 입에 넣었는데 고기가 아직 이사에서 씹히기 전에 말씀합니다. 한 점도 씹지 못합니다. 씹어야 삼킬 수 있지 않습니까? 먹어야 내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용해야 내 것입니다. 돈만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그냥 관리자입니다. 쓰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사방이 매출하게 산더미처럼 태산을 이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입에 넣었더니 한 점도 씹지 못합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턱이 아물어지지 않습니다. 턱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턱을 아물지 못합니다. 치아를 가지고 씹지를 못합니다. 한 점도 먹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쳐버립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터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물질을 주셔놓고 왜 가져가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매출하기는 분명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잃어버렸을까요?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에 나는 많은 물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었는지 하나님 앞에 그것도 이유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건을 추적을 하면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3절 사건을 소개합니다. 분명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3절에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온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는 교회를 말한다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나온 내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은 영이라 했는데 오늘 영적 사건을 옮겨왔더니 바로 이 자리에 내게 직접 말씀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슴을 찌르는, 비수같이 심장을 찌르는 이 말씀이 내게 대못이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3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매일 아침 저녁에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단 한 명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걸 잊어버렸습니다. 성경 뭘 말씀합니까?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매출하게 주셨습니다. 종일 종야, 철야 작업합니다. 밤새도록 매출하게 또 주셨습니다. 매출하게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그 혈안이 됐습니다. 매출하게 보이질 않아요. 그 이튿날 종일토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 24시간 꼬박 매출하기를 줍는 데만 정신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게 또 주셨습니다. 여기서 꼬박 하루 반나절이 매출하기 때문에 시간 다 낭비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매출하게 하나님 주신 것인데 하나님 지켜보시더니 저놈들이 매출하게 미쳤구나. 내가 준 것인데 저들이 예배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아침 저녁에 예배 드리라 했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라고 했더니 그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돈 벌기에 바빠서 하나님 예배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똑같습니다. 그 사건이 걷어버리세요. 너 매출하기 때문에 나한테 제사 지낸 걸 잊어버렸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매출하게 주셔놓고 치십니다. 한 점도 내 것 되지 못합니다. 그 어렵게 1년 동안 공들여서 밤잠 자지 않고 모았던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내게는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알고 봤더니 하나님 예배를 내가 소홀히 했습니다. 겨우 주일만 얼굴 비칩니다. 평소에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일 때만 와서 하나님 옆에 자리만 내가 채우고 떠나갑니다.
마음에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항상 머릿속엔 돈 생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거두시는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얼마나 1년 동안 예배를 나를 내 앞에 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예배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 하는데 그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예배를 통해서 맺어진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 속에 수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은 제가 소개한다면 하버드 대학을 설립한 하버드 장군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먼 거리를 가서 있어도 반드시 본교회 예배 시간에는 꼭 그 자리를 지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예배 시간을 빠뜨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철저한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반면에 내추럴하게 하나님 주셔놓고도 예배를 소홀히 했던, 까맣게 예배를 잊어버렸던 그들에게 비해서 반대로 예배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예배를 통해서 망해가는 가문을 회복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참혹했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엘리야 시대에 3년 6일 동안 이스라엘 땅은 비가 내리지 않을 때였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열왕상 18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을 닫아 비오지 않게 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사건 앞에 전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는 줄로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때 반드시 우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는 무시해버리고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상 18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내 예배 단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이 단은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린 단이 내가 무너졌습니다. 본래 그 단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통해서 예배 단이 수축된다 그랬습니다. 민족을 살리는 방법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이 수축되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이 한국 교회의 예배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일을 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여기서 어떤 일이 납니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에 여기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 하늘문이 열려버립니다. 예배단이 회복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예배단이 회복되면 축복의 비가 내려옵니다. 예배단이 회복되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시 말해서 사단 마귀를 때려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능력이 쏟아집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드렸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2015년도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일이 바빠도 예배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배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이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34장에 외동딸 디나가 급탈당한 후에 시몬 레위가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남자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주변에 있던 많은 부족들이 이 세겜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방에서 이 야곱의 일행들을 죽이려고 포위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풍년통화합니다.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소수의 몇 사람이 이 주변의 수많은 부락들이 연합해서 이 사람들 공격에 들어올 때 이 사람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났던 곳에 단을 쌓아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왔습니까? 환난에서 세상을 보지 말고 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단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베델은 하나님 집을 말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우리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의 베델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베델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세탄을 쌀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면 고울들을 야곱의 일행을 추격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서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2014년 한 해 동안 물질에 쫓겼습니다. 질병에 쫓겼습니다. 사람에게 쫓깁니다. 환경에 쫓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막아내는 방법은 베델에 돌아와서 단을 쌓기 위해서 돌아오기만 하여도 하나님 그것을 막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살아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한국교회는 예배가 회복되고 이 민족의 사는 방법은 모두가 온 국민이 하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여기에서 열 가지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방주 안에 있을 때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예배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방주에서 나오고 난 후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8장 20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먼저 단을 쌓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라랏이라는 곳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의 방주 캄캄한 그곳에는 계속해서 심판의 물이 넘칠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다는 예배를 안 드렸지만 이 사람이 아라랏이라는 곳으로 나왔을 때에 예배를 드리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첫 번째가 고난이 지나간 사람이 예배 드립니다. 이 사람은 방주 안에서 고난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새 땅을 밟았습니다. 여기서 나왔을 때에 그가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린 것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영적으로 고난이 나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옵소서. 두 번째는 방주에서 벗어났습니다. 방주에서 나오고 난 후에 예배 드리는 이 노아의 모습을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이제 방주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다시는 방주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너는 이제 고난이 끝났으며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주 안에는 캄캄한 곳입니다. 그것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창문이라고는 1, 2, 3층 가운데 3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둡고 캄캄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이제 나는 어둠의 권세가 끝이 나고 어둠의 시대가 끝이 나고 캄캄한 내 인생 생활이 끝이 나고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노아가 빛 가운데 나왔습니다. 밝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어두운 상태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온다면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빛이시라.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지느라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밝은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이 말 자체가 밝은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사람을 근심을 주며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는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
사람 그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세상 소리가 있듯이 한 사람이 이 말 한마디에 저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되며 기도할 때 우리가 긍정적인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밝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 굉장히 기분 좋은 소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는데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도저히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내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내가 말씀드리면 다 해주실 거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할 때는 이미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좀 축복하신 걸 안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순간 바로 하나님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떡해요 어떡해요 하나님 들을 때 넌 너한테 지금 누구한테 와서 그러니?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내 앞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냐? 절대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십시오. 불가능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이 빛 가운데 나온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지나간 사람의 예배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예배 드립니다. 빛 가운데 나온 사람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 있습니까? 네 번째는 새 시대가 열린 사람이 예배 드립니다. 이 노아는 방주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아라라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곳입니다. 우리는 2015년도가 새 시대가 열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낙으로 삼고 예배를 즐기고 예배를 취미 삼으세요. 예배가 내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해서 하고 있습니까? 새 땅을 밟은 사람이, 미지의 세계를 간 사람이 예배 드려요. 이 아라라스인 곳은 노아에게는 처음 가본 곳입니다. 우리는 2015년이라는 곳은 처음 가는 시대입니다. 그 새 땅을 밟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아름답고 멋있는 12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영하의 날씨 속에 여러분이 오셨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어쩌다가 오늘 그냥 평소에 안 오다가 오늘 왔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바로 내가 오늘 사람은 말이죠. 야구 선수가 아무리 방망이를 휘둘러도 홈런 못 치는 사람은 전혀 못 칩니다. 그런데 전혀 예비 안 나오다가 오늘 나와서 홈런 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따라오세요. 고난이 지나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빛 가운데 나온 사람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간 사람이, 새 시대가 열린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새 땅을 밟은 사람이 예배 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따라서 심판이, 크게 하세요. 심판이 지나간 사람이 예배 드립니다.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심판이 계속될 때는 예배 안 드렸습니다. 알아서 왔을 때 심판이 끝이 났을 때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까? 따라하세요. 어둠이 지나간 사람이 예배 드립니다. 이제는 내겐 다시는 2015년대에 어둠의 권세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찬란한 빛 가운데 가 있으니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아홉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저주가 물러간 사람이 예배 드립니다. 저주가 끝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열 번째 따라합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예배 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땅에 왔잖아요. 오늘 메추라이 사건 통해서 생명까지 걷어가 버리신 하나님이지만 반대로 보니까 여기에 야곱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있습니다. 노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의 성공자예요.
우리는 결코 예배 실패자가 되지 말고 예배가 부도난 사람이 되지 말고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메추라기 사건에서 우리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예배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메추라기 그 많은 메추라기 다 가질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텐데 그 물질에 미치다 보니까 물질에 마음 뺏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네가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네가 거기 빠져버렸구나 그 물질이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거둬버립니다. 우리는 2015년으로는 하세롯의 시대가 열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노아의 열 가지를 통해서 결론이 어떤 것이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단을 쌀 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성경을 옮겨가면 계시록 4장 3절에 보게 되면 무지개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호자를 둘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호자의 무지개가 둘러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이신 것은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됐어요. 저는 예배 때마다 대단히 설렙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 예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질병이 치료되고 지금까지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는 중에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병이 치료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덩어리가 녹아져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따라서 나는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아멘. 거기 하세요. 주여 2015년 신년 새해는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예배로 마치게 하소서. 이 땅에 야곱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 이 땅 떠날 때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는 기력이 쇠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힘이 없지만 그 노인 야곱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예배로서 임종을 합니다.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간 만나시면 성전에 늘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2015년 하나님 내게 메추라기를 주세요. 메추라기 물질의 복을 주시면 절대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예배를 늘 사모하며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해서 주님 위에서 서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2015년도를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의 앞길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